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이후 성 전 회장과 딱 한 번 봤다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두 차례 만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. 홍 지사는 이번 수사가 망자와의 진실 게임이라며 오해를 벗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. 열심히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지난 11일 오후 경남구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해명을 한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딱 한 번 만났다고 밝혔습니다. 지구당 순방할 때 한 번 본 일이 있다. 얘기입니다.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단 말씀이시고. 본 적이 없죠. 하지만 20일이 지난 오늘 홍 지사는 두 차례로 말을 바꿨습니다. 2010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와 한나라당 대표가 되고 난 뒤 국회 대표실에서 두 번째 만났다는 겁니다. 앞서 밝혔던 시점과 장소가 다릅니다. 2010년 6월이고 2012년 11월경 됐으니까 한 2년 반 지난 후에 만난 거죠. 그동안 성 전 회장을 좋은 사람,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모 씨를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했던 표현도 달라졌습니다. 망자와의 진실 게임이고 그 윤모 씨는 망자, 사자의 사자일 뿐입니다. 그러나 홍 지사는 검찰이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검찰 소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.